폴더블폰 인기에 힘입어 핵심 부품인 폴더블 OLED도 향후 5년간 연평균 60% 고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는 오늘 폴더블 OLED 출하량이 올해 1천만 개에서 2025년 6,600만 개로 가파르게 증가해 향후 5년간 연평균 61%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매출 역시 올해 16억 1천만 달러에서 2025년 82억 6천만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이 50%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. 특히 2028년엔 출하량이 1억 개를 돌파해 OLED 스마트폰 10대 가운데 한 대에 폴더블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폴더블 OLED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와 Z 플립에 이어 샤오미, 오포, 비보 등 중국 3대 스마트폰 브랜드와 구글이 연말 이후 폴더폰 출시를 준비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. 옴디아에 따르면 갤럭시 Z 시리즈 공급이 본격화된 올 3분기 삼성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OLED 370만 개를 출하했으며 현재 폴더블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